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철 맞은 향긋한 쑥에 마법의 가루를 넣은 반죽을 입혀서 10배 더 맛있는 쑥 부침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쑥 부침개는 이파리와 여린 줄기까지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린 줄기 부분을 똑 잘라줍니다. 먹기 좋게 다듬은 쑥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쑥에는 흙과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살 흔들어가며 여러 번 씻어줍니다. 물에 더 이상 이물질이 뜨지 않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은 쑥은 탈탈 털어 물기를 제거해서 준비합니다. 이제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불량의 물과 튀김가루를 볼에 넣고 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주세요. 반죽이 닝닝하지 않도록 소금을 넣어줍니다. 이제 쑥 부침개를 10배 맛있게 만들어줄 천연조미료 건새우를 분쇄기에 갈아줍니다. 건새우 가루를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 면에서도 참 좋습니다. 소금과 건새우가 반죽에 잘 섞이도록 가볍게 저어주세요. 반죽의 농도는 우유처럼 흘러내리는 정도입니다. 물기를 제거한 쑥에 튀김가루를 솔솔 뿌려서 잘 버무려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눈 장식을 뿌려주듯이 쑥에 튀김가루를 장식해주세요. 쑥에 튀김가루를 묻혀주면 묽은 반죽이 쑥에 잘 달라붙어 반죽이 겉돌지 않으며 부침을 했을 때 더욱 바삭한 쑥 부침개가 됩니다. 이제 쑥에 반죽을 묻혀줍니다. 이번 쑥 부침개는 반죽을 채소로 하고 쑥이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쑥을 반죽에 살짝 적셔준다는 느낌이면 됩니다. 혹시나 반죽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쑥을 살살 털어가며 골고루 반죽을 묻혀주세요. 중불에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쑥을 동그란 모양이 나오도록 올려줍니다. 팬 위에 쑥을 다 올리면 불쐬기는 강불로 올려 빠르게 부쳐줍니다. 강불에서 빠르게 부쳐야 부침개가 바삭바삭합니다. 가장자리가 진한 녹색빛을 띠며 익어가면 뒤집개로 살살 달래가며 뒤집어줄 준비를 합니다. 쑥이 전체적으로 진한 녹색빛을 띠면 딱 뒤집어줄 타이밍입니다. 늘 그렇듯이 전을 뒤집을 때는 주춤주춤하지 않고 신속히 뒤집어야 전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익혀주면 그 옛날 울며 겨자 먹기로 쑥을 먹었던 곰도 삼시세끼 감동하며 먹을 수 있는 정말 맛있는 쑥 부침개가 완성됩니다. 오늘은 향긋하고 바삭바삭한 쑥 부침개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